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ran. 야시장 스케치. 2002년 7월 5일 금요일 맑음. 어제 땡볕에서 장시간을 걸은 후유증으로 오늘은 쉬고 싶었으나 지인의 성화에 마지못해 신발을 끌고 일어섰다. 노을빛을 받아 그림자를 길게 드리운 가로수길이 나타났다. 그는 번잡한 거리를 피해 주택가를 돌아가는 새끼를 가르쳐 주마고 앞서 걸어갔다. 길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자전거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기운 좋게 앞서가는 그의 그림자를 밟으며 걷는 길에 상큼한 저녁 공기가 피곤한 몸을 감쌌다. 어디야, 철남이요. 그는 철교 밑을 지나 다닥다닥 붙은 단층집 사이로 성큼성큼 나아갔다. 열린 판자문 앞에는 시원한 저녁바람을 쐬러 나온 주민들이 러닝셔츠 바람으로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힐끔거리며 열린 문 사이로 집안을 들여다보지만 벌써 실내가 더 컴컴해 분감할 수가 없었다. 다만 가끔 판자문에서 길 가운데로 나와 개수물을 쏟는 아낙네들의 모습으로 저녁 준비가 한창이라는 것을 짐작할 뿐이다. 철남 야시장이 연길에서 제일 대단해요. 그의 말처럼 9에서 8미터 폭의 거리는 벌써 인파로 가득했다. 길 가운데로는 인파를 해치려는 택시들이 연신 경 길 가운데로는 인파를 해치려는 택시들이 연신 경적을 울리지만 인파는 좀처럼 길을 내주지 않았다. 그 인파 가운데에서 유턴을 하는 택시, 또 그 앞을 가로지르는 자전거와 3륜차, 오토바이, 치열한 생존의 현장. 그러나 이마저도 정겨운 풍경으로 다가왔다. 좌파를 늘어놓은 노점의 물건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한쪽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신라면 하나가 보였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것도 달랑 혼자 여행 온 신라면이 반가워 상표를 한번 닦아주었다. 옆에는 한 여자아이가 상자 위에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하얀 강아지 두 마리를 올려놓고 있었다. 그 아이는 손님을 기다리며 턱을 괴고 앉아있지만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강아지는 무척 귀여웠다. 여건이 되면 나라도 한 마리 사고 싶었다.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 강아지를 어루만졌다. 아이의 눈을 보니 반가워하는 눈치였다. 머리를 쓰다듬고 턱을 만져주었다. 아이는 자고 있던 한 마리를 깨워 마저 보여주려고 머리를 건드렸다. 자기 놔둬라. 내 말을 못 알아들은 아이는 여전히 강아지를 깨우고 있었다. 내 옆으로 사람들이 제법 모여들었다. 슬그머니 일어나 자리를 내주었다. 왁자지껄한 야시장의 소음 속 어디선가 갑자기 북소리가 들렸다. 노점들 뒤에 조금 넓은 공간에서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북과 징을 치며 놀고 있었다. 한족들은 이렇게 시간이 나면 춤추며 놀기를 좋아한다고 한다. 부인들의 춤과 곡조는 단조로웠지만 빨간 부채와 천을 양손에 든 부인들은 흥에 겨워 있었다. 넋을 넣고 구경하는데 지인이 왔다. 한참 찾아다닌 모양이다. 여기 있었구만. 나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있지. 그날 불이 없는 노점들이 짐을 쌀 때까지 구경만 하고 아무것도 사지도 먹지도 않았다. 그가 신강 양고기를 좀 먹고 가자고 조르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 To the system, I don't wanna be a slave. I've been doing shit my way.